예. 인수증 하나 들고 들어가시는 모습. 예. 아니 들고 오니까 내가 예. 네, 됐습니다. 더. 예. 됐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소리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네. 김하백님,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예.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지금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아, 이 8이라고 생긴 건 뭐예요? 네? 6두제 8하고 12AX1이 들어가. 근데 이게 들어서 80cc. 네, 앞에는 80cc 꼽으셔도 됩니다. 이게 전류 값이 더 많을 텐데. 아, 그럼 그걸 끼면 안 되나요? 아니, 여기 1인이 뭘로 되어 있어? 여기? 아니, 왜냐면 그게 80이라고 써도 여기 80이라고 되어 있고. 어, 맞아. 그럼 80이면 그 자리에 그냥 꽂으면 돼. 이건 80cc라고 써 있어. 그거 네네. 트레드가 막 되는데, 280cc 옛날에 저게 옛날에도 10만원이 넘었어요. 아, 네. 지금도 내가 저 여러 개 갖고 있는데 네, 저거 스케일감이 좀 좋은 거죠? 비교니까 제 소리가 밋밋해. 유치를 낳더라고. 옛날에 유치를 흔했거든요. 딴 거는 기가 막히게 큰 거는 남아서는 별거 아닌 걸로 사람들이 알았는데 저걸 280cc 뭐 저기 아까 거니로서 빨간 글씨로 쓴 게 있어요. 네. 그걸 더군다나 이런 것보다 한 30% 더 비싼데 그것도 갖다 야 이거 담아자 한 사람을 잘 알거든. 지금도 전화 통화 그러는데 네. 이놈한테나 당했네 그 생각이 들어. 여러 개 샀으니까. 안 그러면 될 뻔하죠. 그런 느낌. 어차피 드라이브를 해줘. 얘들 저 훌렌즈 지금 이제 이런 거 훌렌즈잖아요. 네. 훌렌즈가 좋은 점도 있어. 물론 고음도 저음도 덜 나오면서 중음의 그 음악이라는 거는 게 중음을 중심으로 해서 고음 저음이 있잖아요. 네, 네. 중음만 나오다 보니까 전기 편안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정말 심포니 베토벤의 음이 막 확 터져나 짜짜짱 하면 높은 소리도 낮음까지 막 나와줘야 되잖아. 그렇죠. 네. 이거 안 나오면 나는 내가 듣기에 노굿이야. 네네. 네. 그래. 다 아무튼 편안한 게 다 같이 잘 나와. 이게 실기가 인터케이블. 인터케이블이 지금 거기에 하나도 없나요? 여기에 1 밑에서 보고 선생님 왔는데. 이거 여기 있어요. 선생님 여기. 뭐예요 이게? 인터케이블. 이게 또 뭐지? 여기 또 케이블이 뭐가 있네요 여기. 아, 여기 두 개 있네. 예. 또 다른데. 네? 어, 이건 하나고. 아, 아니 그거 두 개. 이건 광케이블인가 보다. 아니 아닙니다. 그게 똑같은 게 두 개일 텐데요. 밑에 있나요 선생님? 이건 뭐야? 이건가? 네, 네, 네 그거네, 네, 네, 그거네. 네. 이거 두 개 쓰면 되겠다, 긴. 네. 네. 요거는. 아, 여기를, 그러니까, 조명이 어둡구나. 아. 예. 네. 조명이 어쩌고. 조명이 없어서. 예. 아, 이건 뭐. 네? 저거는 이제, 빈티지 케이스만 그냥 산 거고요. 그 안에다가 내 이제, 좀, 그. 네. 유닛을 꼈죠. 됐어요? 네, 전원 한번 들고 계셔. 지금 틀고 계신 거죠? 네네. 예, 예. 이게 뭐야? 제가 손을 못 쓰기 때문에. 아직 괜찮아요. 뭘로 하신 거예요? 지금 코에 이제 이 테이프 붙여놓은 게. 아, 그래요? 반사판이어서. 저기 이제. 맞는데?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빛을 받아가지고 코로 이제 이렇게. 아, 참. 아, 첨단. 이것도 정부에서 선생님 죄송한데 얼굴 찍어도 되나요? 아 이것도 또 어디 들어가나? 예. 너무 이, 아니 이거 지금 예예. 예. 이게 CDP가 어떤 거야? 여기 CDP 왜 이거 지금 동작 좀 시켜보시라고 할까? 예. 이게 지금 밑에 CDP가 된 거야. 형제님. 예. 이거 소리가. 오 소리 좋다. 됐고. 네 선생님 저기 스피커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어떤 아, 거죠 스피커가? 그 지금 유닛만 딴 그 G
지멘스 KL307이라는 그 모델이 있는데, 예. 그 유닛을 이제 빈티지 통에다, 예. 장착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307하고 이제 그 트위터는? 아, 같은 지멘스 제품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지금 그 수리를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소리가 제대로 이제 그 좀 퍼져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힘이? 네네. 그렇게는 네. 소리가 고역만 좀 많이 좀 나오고 중저역이 좀 많이 모자랐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설명을 드리잖아. 네네네. 중저역을 깎아뜨리니까 이거 회로가 회로. 예. 아니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사람들 이거 맨들은 철학을 갖고 했을 텐데 그리고 한쪽에서는 험이 나고 그런데 그거 그냥 나 그거 처리한 거야 그냥 딴 거 없어. 아, 그러면 지금 이 스피커로는 저 앰프를 처음 들어보신다니까 먼저 들으셨던 것과 비교를 하시려면 그 스피커를 다시 누리셔야지.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래서 다시 순서를 그러면 그럼 다시 한번 물려볼까요? 다시 네. 이걸 물려서 그렇게 네. 그럼 볼륨 줄일게 옮겨봐. 네, 볼륨을 줄. 그렇지. 아까 그 음색이 좀 다르네. 근데 이게 백로든 타입은요 특정 저음이 부스트돼요. 특정 저음이요. 어느 저음은요 오히려 부스트돼요. 음악을 완전히 다른 앰프입니다. 네. 두 스피커가 이렇게 보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스피커도 그렇고 어떤 대역에서 큰 차이를 느끼진 않지만 네. 요건 요건 나름대로 아주 특징적인 소리가 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이게 보니까 그 아까 280cc 있잖아. 그거는 일단 초단에서 증폭을 해갖고 그 다음 두 개가 들었잖아. 다음 단위로 넘기는데 다음 단위는 안 쓰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라우그판이라고 이용을 했는데 보니까 거기다 저음 깎는 회로를 넣는 거야. 볼륨하고 해서 이거 뭐 채널 디바이더로 쓰던 건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아니 뒷단에도 왜 280cc 6DJ 바로 왜 뒷단에 들었었지? 그건 저 위상반전하고 아니 왜 그 뒷단에 뒀어? 앞에 뒀어? 모르자고 그렇게 된 거니까 이게 이제 그 순서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맨 처음에 만들어주신 분은 6DJ8을 두 알을 같이 쓰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16이나 6V6이나 이런 거를 같이 겸용을 쓸 수 있게 했는데 이제 조금 소리가 약간 좀 안 좋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딴 분한테 이제 중간에 다시 한번 수리를 맡겨를 주셨어요. 이제 그 부분은 둘 중에 하나만 써라. 같이 쓰면 겸용이라는 게 안 좋으니 이제 그래서 그러면 6V6으로 하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이제 그 6DJ8을 하나만 하고 앞에를 왜냐면 험이 너무 세니까 앞에 쪽을 이제 바꾸자 해서 AU7. 그걸로 이제. U7에 거기 3극관이라고 하는 담화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아, 네. 근데 이걸 보니까 하나만 썼어. 네. 두 번째 건 그냥 중폭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 부품 붙이는 다리 역할만 해주더라고. 아. 근데 그 사이에 저음 깎는 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아. 그래. 이건 아닌데. 그리고 난 정상으로 해놓을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정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 지난번에 그 회로 보내드렸잖아요. 네. 그 회로에 거기 이제 그림을 내 그려놓은 게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제 정상으로 소리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일단은 정상으로 해놔야 된다 이거지. 네. 그래. 아무튼 지금은 제 느낌에도 정상인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정상을 찾았나 봐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중저음이 안 나와서 그런 이제 부탁을 드렸던 건데 지금은 제대로 나오니까 음의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맞는 네네 밸런스는 예 맞는 그러시면 다음 순서는 이제 뭐를 해봐야 되죠? 이거 하시면서 어머님이 또 많이 오디오를 아시겠네요. 어머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소리도 비닐로
들리시는 거는 흠하시죠. 많이 끼이셨죠.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작동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그런 거는 뭐 다 어머니가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럼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뭐 CD를 MP3를 받은 것도 있고요. 예. 네. 뭐 인터넷상에서 받은 것도 있고. 당신은 무슨 일로? 아무튼 소리가 예, 좀 많이 좋아졌네요. 괜찮으셨어요? 네. 그리고 네. 스피커는 어쨌든 지금 저 옆에 거는 좀 약간 좀 조금 답답해 보이고 옆에서 이거? 네네 이게 제일 네네 듣기 편합니다. 네 그게 제일 문제는 근데 뛰어나네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앰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선생님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터스테이지라고 하시는 그런 소리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예. 이게 어떤 소리인지 저는 못 들어봐가지고 아 근데 그 인터스테이지를 내가 선호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네. 그게 웬만한 앰프에 인터스테이지가 들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맥킨토시고 뭐 말안치고 전 처음 듣는 소리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인터스테이지가 들어있는 앰프를 아주 그거 그러니까 말하지 맥킨토시 이전 앰프들에서 그게 가끔 나와요. 아, 네.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성악을 듣는데 네. 말안치 맥킨토시는 이 발음이 막 그 약간 씹은 듯한 좀 지저분한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인터스테이지가 들어간 소리는 그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매끄럽게 넘어가더라고. 아, 네. 특히 예를 들어서 조수미가 성악을 하잖아요. 무척 지저분하게 나와. 근데 인터스테이지가 들어가면 조수미 목소리를 다듬어서 나오는 거야. 그래 그게 좋더라. 조수미 씨가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쁘시고. 네. 아니 그 조수미 씨가 잘못한 게 아니라 듣는 우리 그러니까, 네. 재생장치한 사람들이 잘. 네네. 와, 오디오가 잘못된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 근데 여기 지금 쓰시고 있는 덱은 뭔가요? 뭘 쓰시는 거예요? 뒤에 컴퓨터. 아, 솜 제품이라고, 솜이라고요. 솜? 더 솜이에요? 네. 솜. 아, 어디 거예요? 솜이 우리나라 제품으로. 아. 그 소리가 상당히 괜찮나요? 네, 깔끔하고, 네. 예, 소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착색이 좀 들이대서. 전 소스기기로는 이게 괜찮다. 그럼 근데 이게 세 가지가 다 하는 일이 뭐예요? 아, 맨 위에 거는 이제 DA 컨버터고요. 중간에 있는 게 네트워크 그 기능이 있는 거고요. 맨 밑에는 이제 배터리로 이제 저걸로 이제 구동하는 겁니다. 제로 뭐예요? 배터리, 배터리. 예, 배터리입니다. 아, 네, 배터리. 네네. 충전을 해서 나머지 그 위에 이제 두 덩어리를 같이 이제. 네, 파워, 일종의 파워 서플라이. 네네네, 파워 서플라이죠. 근데 왜 그 전원으로 연결 안 하고 배터리로 하는 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이제 고르게 전류가 흘러주니까 중요한 건 노이즈 차단이 제일 목적입니다. 네네. 아. 그러니까 내가 만든 뿌리들 예. 전부 전원부가 따로 있어요. 아. 그 어떤 사람은 아 이거 불편하다 이거지. 아 불편해 나도 불편해 만든 나도. 근데 그걸 한 대 집어넣으면 말 안 쓰면 지금 뭐 800만 원 막 이러잖아요. 12시 넘어가면 우웅 그런 소리 난다고. 그럼 아니 1000만 원짜리 기계에서 우웅 소리 나는 건 사람들이 음악으로 듣나? 근데 그거 탓은 하는데 국내에서 만든 소리가 그런 국내 만든 앰프가 그런 소리 나면 에 국산이라 이런 아이 사람 죽이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말. 아니 그러면 이게 배터리 앰프라고 하면은 그러면 일단 여기 충전을 하면서 그 전류가 나오는 거죠 DC 전류가. 그렇지. 충전 그 충전된 거를 꺼내 쓰는 거죠. 아니. 이걸 계속 전기를 꽂아져 있는 거 꽂아 있으니까 충전하면서 쓰는 거네요. 충전된 거를 기 충전된 거를 뽑았어요. 네. 충전하면서 나가는 거네요. 전기 DC가 뭐 빠지면서 들어가면서 네. 하겠지만 근데 이제 거량이 크면 있는 거 우리 우리 형님이 설명은 지금 이렇게 했지만 배터리처럼 설명을 했지만 파워 서플라이다 이거야. 그랬어. 네. 딴 거 아니야. 그냥 DC가 나오는 거죠, 뭐. 그렇지, 이렇게. 그냥. 그렇죠. 예. 네. 대신에. 근데 얘네들은 전원부가 이 안에 안 들어있는 거야. 여기서 그렇죠. 공급하는 거지. 네. 이게 배터리 용량이 크면, 예, 빠져나가는 것이 네. 조금이니까 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압변동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양이 1인데 나가는 양도 2이다 그러면은 전압변동이 심할 테지만, 예. 들어가는
나가는 양이 1인데 들어오는 양이 10이다 그러면 전압변동이 없잖아요. 이게 길이 충전시켜놨다가 1분만 뺐으니까 전압변동이 100 그런 얘기죠. 이거하고 저거 하면 동시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쓰니까 편하네. 예, 저 같은 이제 사람들은 예, 아주 뭐 진짜 용이하게 쓸 수 있죠. CDP를 쓰시는 줄 알고 우리 내가지 네네. 예. 아마 사실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다 연결하고 저거 연결이 돼가지고 CDP를 해놓은 거는 음질적으로 조금 더 이제 한번 느끼고 싶어가지고 이제 해놓은 건데요. 그렇지. 제일 많이 쓰는 건 저 컴. 그 이제 이 덱은 얼마나 해요? 덱은 저게 그때는 이제 거의 새거 같은 중고로 샀는데요. 그때 한 550인가 600인가. 세 가지 다 했어요? 네. 요거? 네. 10분? 국장이네. 그 상당하구만. 비싸요. 근데 저 제품? 만듦새를 보니까 네. 값이 꽤 나가겠는 게 하는 그런 걸 네. 느낀 부분이 있어요. 아. 이 옆에 기둥 있잖아, 이거. 아. 저걸 보니까 야, 이거 상당히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였네. 저걸 이제 다른 분이 구매한 건데요. 거기서 이제 팔면서 저걸 같이 사면 훨씬 음질적으로도 좋을 거다. 이제 해서 그냥 이거 갖다 그냥 이거 없으면 갖다 막 올려놓고 찍지 밀면 그냥 얼마 있으면 등으로 다 까지고. 맞아요. 아무튼 신경을 썼더라고요. 그 얼마 전부터 이렇게 보면 국산 덱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전에는 국산은 별로 없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사이클이 빠르답니다. 네. 이베이에서 사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얼마 정도 쓴 걸 구입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어떤 그 바꾸는 주기가 상당히 빠르니까 네. 더 깨끗한 걸 더 싸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덱 같은 경우. 그래서 영국제 그것도 보면 뭐 세고는 또 1000만 원 넘더라고요. 오. 그렇게 좋아. 근데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이 국산 덱이 상당히 뭐 질적인 면에서 품질이 네. 상당히 향상됐다고 그런 게 봤어요. 세포 고치신 거가 예. 이제 정상적인 거기에 중앙 녹음 나오는 거로 이제 지금 만족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잡혀 있으니까 저걸 이제 에이징 시켜봐서. 네. 뭐 특별히 에이징이 뭐 그동안 전기 먹은 게 있으니까 저건데 자관 그 뿌리 쪽에 한번 좀 신경을 써보시는 건 네네. 괜찮다. 이건 정말 인간의 혼이 안 들어가고 이건 뭐죠? 이것도 그린 거예요? 예, 기의 흐름, 땅에서 뿌리다. 아, 예. 아. 이거는 저 2000년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입상 작품. 아. 저 장애인전이 아닌 일반 대작. 저 아, 그래요? 미술대전, 예. 요거는 99년도에 입상 작품. 아, 여기도 있네. 참. 예. 혼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이지요. 혼이 들어갔지. 대단하시다. 이거 다 어머니가 맨날 말씀하시는 게 너 먹으면서 입으로 즐길 수도 있고 아 그럼요 귀로 듣고서 듣는 것도 느낄 수 있으니까 다만 걷고 이제 뭐 만지지 못하는 거 그 아쉬운 거는 사람이 아쉽지 않으면 즐거운 것도 적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또 남아있는 거만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고 뭐 그림이 대단하세요. 저걸 어떻게 다 그리셨는지. 아니. 그러니까 뭐 2000년도에도 그렸다고 이렇게 아까 싸우셨다고. 아, 그리기 시작한 거는 이쪽에 이거 대작 있잖아요. 큰 거. 100호짜리요. 그 뿌리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리고. 네. 이야, 그건 정말 야 저걸 어떻게 그렸을까 그런 정도. 그것도 입으로 그리신 건가요? 예, 다 뭐 네, 맞습니다. 입으로 그리는 건데. 와. 일단 그거는 펜으로 이제 0.5mm짜리 제도형 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면 같은 거 많이 그리시니까 예, 예, 예. 그 도면 그리는 펜이 이제 먹물펜 그런 펜이 있는데요. 그걸로 한 1년 걸렸죠. 아,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 정도. 아니 제도형 뭐 독일제 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네. 그거 있더라고요. 펜, 네. 섬세한 펜. 정말 네. 실핏줄 같은 걸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이제 맨 처음에는 좀 지겹고 좀 힘든데 하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 손에 익으시면 빨리빨리 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좀 거기에 또 맞춰서 또 네, 빨라지고 사람이 그림이 나한테 적응을 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림에 빨려 들어간 거지. 네,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말씀 맞는 게 그걸 제가 이제 국전에 낸다고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날짜 내는 날 맞춰서 이제 그림을 내야 되는데 제가 그리는 그 그림 속도가 느리니까 그걸 이제 뭐 거의 뭐 밤새다시피 막 밤만 먹고 잠 조금 한 3, 4시간 자고 첫 번째 낼 때 그렇게 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내는 다음날 저게 이제 거의 완성이 됐는데 그래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금 더 건드렸는데 가는 날까지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나가는 날 제가 이렇게 밖을 나가는데 약간 좀 앞에 보이는 게 좀 이상합니다. 이상해가지고 누나 제 옆에 이제 누나가 있어가지고 누나한테 누나 나 눈이 이상하다 그랬더니 제 눈이 모아져 들어갑니다. 눈이 모여서? 눈이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가까운 거만. 그냥 그림 모여서 이렇게 봐. 네, 거기 빨려 들어가 있으니까. 아, 글쎄, 내가 그러잖아. 그냥 영혼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그때는 몰랐는데 나오니까 그 그림은 나오니까 이제 제가 눈. 그냥 사파로 돼 있는 거지. 나 이거.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네. 가까운 그림을 그리고 그럼 눈호동도 좀 한 번씩 해주셔야겠네요. 그러면 그 내가 이상하다는 건 모르죠. 아. 그때 그림을 그리고 근데 누워 계셔도 내가 이 한 가지 좀 혹시 좋은 일일지 모르는데 그 노안이 안 온 거 네. 그 신기하네. 우리 아들들보다 내가 더 낫다니까. 생활 습관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죠. 그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쌓여나가는 거니까 맞아요. 잘 해오신 거니까 그래서 건강하신 거죠. 더 건강하시고 두 분 건강하셔야 네, 그나마도 저희들 이렇게 궁금한데 잘 읽어주시고 오디오 보면 조그만 거 그나마도 시력도 시력이도 있으니까 그거 만지고 뭐 이러지 네. 이제 시력 끊어가면 다 그나마도 못하는 거니까 뭐. 이제 선생님도 하셨습니다. 가야지 뭐. 좀 뭐 건강하신 게 좋은 작품 많이 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도 더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셨네. 또 시간 남으면 내 전화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고 선생님 뭐 볼 수 있으면. 아무튼 오디오는 잘 쓰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